본격 철학도의 연예인 만나보기 콘텐츠 철학도 유튜버 미래를 만나다. 단골 가게인 손빈덕에서 팬사인을 열게 된 유튜버 김미래.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학도에 가끔씩은 다른 독질도 괜찮지 아니한가? 다섯 번째 에피소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술도구 리뷰하고 소개해준 남자, 그리고 잡덕질한 남자 철학도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저는 압구정 로데오를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솔빈덕이라는 그 식당의 단골이거든요. 한 유튜버분의 팬사인을 지금 가려고 지하철 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잠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간이 7시 12분이네요. 아직 지금 오픈 전이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장비 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만개 미션 걸렸대요. 55명 거에 만개 미션. 와, 대박이다. 미래가 미래다의 미래입니다. 어느덧 12만 구독자가 됐는데요. 와, 12만 구독자 기념을 해서 급작스럽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연팬 사인에 과연 몇 명이 오실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됐고요. 총 3가지 미션이 걸려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거고, 저희 회장님이 솔빈덕에 오시면은 이거 핫도그도 사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위에 이제 실물도 보시고 맛있는 핫도그도 포장해 가셔도 되니까요. 오셔서 이제 먹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팬사인회를 하면서 소소하게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사인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찍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네. 사인 받기가 되네요. 네. 이렇게 손 좀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가만 계시고. 무서워요.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없어. 이렇게 지워지면 사인할 하나씩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날 사인회에서 총 3가지의 물건을 받았는데요. 아이스커피와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사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식당이 가득 찰 정도였는데요. 총 47명의 팬들이 참가하여 사인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솔빈덕에서 솔빈오빠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서 여기 장소를 섭외를 하게 되었고, 진짜 갑작스럽게 팬사인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콘서트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철학도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의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7분인데요. 이제 팬사인회 끝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물건이 바로 이렇게 아이스 커피랑 사인된 카드랑 그다음에 폴라로이드까지 이제 받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미래 씨가 아주 승승장구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